사실 저희 엄마가 또 저희 식구들이 좀 돌직구를 많이 날려요. 좀 가족력이에요, 돌직구가. 유전이 맞아요. 그런 게 도움이 많이 돼요. 네. 근데 사실 제가 아는 저는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기도 하고 그런 공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. 그래서 이거 내가 나올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이런 생각을 이 재능을 어디에 쓰지? 예. 그렇죠. 배우로서는 네. 소화할 수가 없고 예. 네. 마음이 조금 답답했었어요. 나는 이런 이미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있는데 이러한 색깔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사실 한혜진 씨가 좀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냥 웃기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. 맞아요. 근데 한혜진 씨가 워낙 잘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앉아서 웃는 역할을 했어요. 다 역할 문담이 있거든요. 효력이 안 보이더라고요. 예, 다 앉아서 그런 역할을 제가 해줬습니다. 어떤 별명을 붙이면 좋겠다 싶으세요? 야근해 어때요? 1인자가 되셔야 되잖아요. 문제일 어떠세요? 양현석 씨도 빈 많은 대사. 아, 그래. 중국에서 이름이 이빙신이에요.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네.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큰 사랑을 주시니까. 저희 없는 자격. 여자친구도 사귀어본 적 없으시죠? 얘는 포기를 몰라요. 이렇게 하는 거예요? 요새 진짜 열심히 하셔. 나는 풀어지고 싶다! 풀어지고 싶다! 잘 탄다! 잘 탄다! 잘 탄다! 잘 탄다! 인기를 어떻게 할 뻔했어요. 숨기고 살았어요.